네. 영화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요. 네. 당연히 또 이성훈 과장께서도 영화 좋아하시고. 네. 네. 그 오늘 개봉을 또 마침 뭐 킹스맨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다시 한다고 그러고 스파이더맨까지 3파전이 지금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장르상 어떤 쪽 좋아하세요? 저는 뭐 장르는 뭐 마블도 좋아하고요. 마블 좋아하고 네, 스파이더맨 다 좋아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스파이더맨의 이런 그 지금 300만 명 돌파 이 이슈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이제 스파이더맨 누적 관객수 300만 명 돌파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전에 이제 올해 그 어떤 히트작들 있잖아요. 뭐 모가디슈 같은 경우가 이 300만 돌파가 33일 만에 됐고 또 이터널스가 29일 그리고 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는 11일 만에 300만 명 돌파했는데 네. 이 스파이더맨은 이제 7일 만에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금 그 오랜만에 그 극장가도 이제 활기가 되는 상태고요. 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이죠. 그거에 대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닫혀 있었던 그런 움직 그런 그 종목과 이 업종에게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셧다운 없다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 특히 이제 호텔 여행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띄고 맞아요. 있는데 네, 네. 뭐 이런 스파이더맨의 이 관객 수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디어나 콘텐츠라기보다도 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일상의 거래, 그 거리 두기에 대한 네. 제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그나마 좀 이제 반등세를 좀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선 이 주식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밤 10시까지만 영화가 운영된다고 네. 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 이런 급증하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어떤 그런 어떤 감정들 또 욕구들 이 분출됐다고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한 리오프닝 어떤 수혜주들의 어떤 그동안 좀 조정받고 너무 오랜 동안 조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런 움직임 되게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관련 테마는 우리가 어떻게 좀 뽑으면 좋을까요? 우선 뭐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관객 수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뭐 CJ CG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뭐 관련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리오프닝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호텔 여행이겠지만 네.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를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떤 엔터. 그리고 카지노가 리오프닝의 어떤 펀드멘탈 쪽으로는 가장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봤을 때는 이 컨텐츠 업체들이 이 영화관보다도 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종 지수를 오늘 본다고 한다면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이 중소형주가 좀 대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상승세를 크게 갖고 가는 업종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게임 업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업종 지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관련주는 이 오락문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오락문화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업종 안에서도 가장 어떤 탑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대표적으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뭐 애니플러스, 뭐 쇼박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카지노 업체에서 뭐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 또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YG 엔터 뭐 케이스트 네. SM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상승세가 오늘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뭐 CJ CGV나 여러 가지 뭐 호텔 여행 업체들도 대표적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이런 이 엔터 그리고 카지노 그리고 이 컨텐츠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컨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에 보다는 뭐 애플 TV, 뭐 디즈니 플러스 지금 그렇죠. 현재 OTT들 네. 네, 그 계속 지금 이
그 나와주면서 우리나라의 이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거의 경쟁하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휴 콘텐츠들이 뭐 스튜디오도 되고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작 업체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카지노 업체에서는 이 뭐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약간의 어떤 그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카지노 업체라기보다도 이제는 비카지노라죠. 그러니까 뭐 하이원, 뭐 스키장 네, 리조트 네. 같은 이런 분을 일찍 개장하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시 가져가는 상태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카지노 업체들과 그리고 이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종목별로 틀리겠지만 저평가 배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섹터의 그 몇몇 종목들 바닥을 이제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도 더 바닥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확진자 수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이 엔터 업체들도 그렇고 이 카지노 업체들도 그렇고 이 그전에 사업을 추진했었던 부분은 지금 변하진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주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펀드멘털에 수렴하는 것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확진자 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이 부분이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 솔직히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펀드멘탈에 어떻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성훈 과장님이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요. 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모르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얘기하시면 또 괜히 또 영향받고 참고하시다가 또 낭패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견주했던 컨텐츠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OTT 쪽에 워낙에 이제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컨텐츠의 힘이 이제 곧 이제 어떻게 보면 가불이 바뀔 정도의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일단 관련 테마로 컨텐츠 섹터, 엔터, 카지노로 봐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그러면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리오프닝과 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슈와 연관돼서는 예, 네, 네. 이 컨텐츠보다는 좀 엔터 업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네.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11월에 그 엔터 업체 전체 음반 판매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11월 대비해서는 떨어졌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 엔터 업체들이 이 코로나에 분명히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 연말에 좀 예정이 돼 있었던 이 큰 어떤 빅 아티스트들의 그 공연도 많이 취소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우려감이 좀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 됐었고 지금 그리고 뭐 오늘이 그나마 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체들의 그 주가에 대한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내일부터도 그렇지만은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부분은 꼭 확인을 하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4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반 판매량은 작년 대비해서는 그나마 높아질 것 같아요. 한 6% 정도로 높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K-팝에 대한 음반 판매량이 내년에 예측을 올해 예상치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이유 같은 경우가 지금 제 대표적 엔터가 뭐 YG, 뭐 JYP, 뭐 하이브, SM 있다고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특이했던 부분이 이 대기업들이 엔터 사업에 많이 진출하면서 네. 뭐 카카오 엔터, 이 CJ ENM 같은 이런 큰 그 계열사를 갖고 있는 엔터 업체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어떤 그 출시가 되고 콘텐츠도 이 음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런 엔터 업체들의 실적을 대비한다면은 우리 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 엔터 업체들이 하이브도 그렇고 뭐 NFT, 메타버스 여러 사업이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단독
그 어떤 엔터 업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신 사업 성장 기업들로 이제 많이 꾸려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주가에 대한 상승 촉매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대표적인 면목 종목들 YG 엔터, 뭐 SM, 뭐 JYP도 그렇고요. 좀 기술 분석 좀 해볼까요?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가 지금 11월 중순에 75,000원에서 53,0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하지만 이 3분기 실적 본다고 굉장히 좋았어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작년 대비해서 370%까지도 늘어나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YG엔터의 그 가장 큰 어떤 부분이 블랙핑크, 이제 리사에 그쵸. 대한 부분에 있어서 3분기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 이제 온라인 콘서트나 여러 가지 뭐 앨범 판매 전체적으로는 뭐 전망이 밝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이 YG엔터가 어떤 그 큰 아티스트들의 성장과 함께 또 이제 굿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도 증가하는 부분 이런 3분기 시적 이끌었다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안 좋은 여건 하에서도 3분기 시적 본다고 해도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떨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펀드멘탈 좋아진다면 분명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차익 실현이 좀 약간 제한적으로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좀 그 아티스트 뭐 아니면 BTS 뭐 얘기하실 많이 하는데 이 BTS보다도 저는 이제 이 하이브가 여러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을 더 그 주가가 향후에는 앞으로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이제 이타카 홀딩스로 인수하면서 이 레이블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매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런 면을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 뭐 NFT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가 다른 엔터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P2E라고 하는데 이제 엔터 업체는 F2E라고 해서 우리 팬들한테서의 어떤 수익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모델을 좀 제시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N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오히려 좀 주가 잘 버텨가는 과정을 가고 있거든요. 역시 SM은 아티스트도 아티스트지만 이 자회사, 뭐 DOU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이 자회사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SM 뭐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주가 상황은 160% 이상 올랐고요. 또 하이브도 뭐 연초에 비해서 지금 120% 이상 오른 상황인데 자, 주가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좀 또 다른 좀 종목들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SM인가요? 네. 네. 왜냐면은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정을 많이 안 받는다는 부분은 추가 상승률에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SM 같은 경우에 추천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SM이 이번 달도 그렇지만은 11월 중순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관들이 엔터 업체들을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 SM만 유일하게 좀 매수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에 뭐 NCT 뭐 올해 음반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00만 장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아티스트 이 아티스트의 활동도 긍정적인 평가지만은 지금은 현재 그 말씀드렸던 이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 특히 이제 이 SN 같은 경우에는 뭐 디어유나 여러 가지 이 공연 쪽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출에 대한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온다는 것보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과 타사 대비해서 어떤 공연 관련해서 자회사에 대한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이 어떤 거리두기 제한으로 이 좀 풀렸을 때 타사 대비해서 이쪽에서 수익원에 대한 부분 창출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매수 랠리도 이어지지만 최근에 또 외국인들마저 지금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는 SM인데요.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지금 이제 73,00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 크게 무리가 되지도 않고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에서 가장 또 어떤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좀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되 네. 이 8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가 아닙니다. 8만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또 할지 안 할지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가격이 8만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8만원 1차적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 6만 5천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엔터 섹터를 좀 보고 계신데요. 최근에 지금 뭐 코스피 상승과 함께 엔터 섹터도 함께 지금 동반 상승 중입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일구는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